선교사 이성춘 목사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공동 번역과 NIV로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 21절 말씀. 그때에 여호수아가 출동하여 산악지대에서 아나킴이라고 하는 거인족들을 전멸시켰다. 유다 전 산악지대에 있는 헤브론, 드빌, 아낫 그리고 이스라엘 전 산악지대에서 그들을 전멸시켰던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성읍제 없애버렸다. At the time, Joshua went and destroyed the Anakites from the hill country, from Hebron, Debir, and Anna, from all the hill country of Judah, and from all the hill country of Israel. Joshua totally destroyed them and their towns. 그 아주 거인 족속들, 그 아나카이, 아나킴이라고 하는 그런 거인 족속들, 이때 모두 그 여호수아가 전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거인족들이 없습니다. 키가 아주 장대했던 그런 그 아나카이시 그 전설로만 지금도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두 전멸된 것이지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아나킴은 가자와 갓과 아스돗에 약간 남아있을 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No Anakites were left in Israelite territory, only in Gaza, Gath, and Asdod did any survive. 지금 가자와 갓과 아스돗에만 약간 남아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23절 마지막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전 지역을 정복하고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지파마다 제 몫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전국에서 전란이 멎었다. So Joshua took the entire land just as the Lord had directed Moses, and he gave it as an inheritance to Israel according to their tribal divisions. Then the land had rest from war. 트라이벌 하면은 부족의, 종족의, 특히 남아시아에서 부족의 일원,